Adventure Times. 네, 팬더가 이제 이름을 쓰게 된 게 75년밖에 안 됐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의외로 팬더의 역사가 막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팬더가 뭐 우리 맨날 이거 네.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네. 팬더의 그 처음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공장.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고쳐주는데. 라디오 서비스 센터를 네. 운영하던 엔지니어 출신의 레오 팬더가 본격적으로 악기 사업에 뛰어든 게 45년도. 1945년도 랩스틸 기타와 앰프를 제작하던 팬더의 전신이 커프만 앤 팬더예요. 커프만이라는 분이랑 이제 같이 했었던 거였는데 KMF라는 회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46년도에 팬더 산업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팬더 매뉴어팩처링이죠. 매뉴어팩처링. 그리고 47년에 팬더 전자악기 주식회사 로 바꾸면서 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7년도를 1년이라고 봤을 때 그게 그러니까 46년도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팬더 산업이 됐을 때부터 이제 팬더가 딱 단독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46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이 지금 75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도에 팬더 매뉴어팩처링이 이제 전신이 된다라고 딱 봤을 때 아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75주년 이 됩니다. 그럼 그리고 올해가 광복 76년이니까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40년대 후반부터 솔리드 바디 기타를 연구해서 51년도에 브로드캐스터가 나왔고요. 54년도에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년대에 정말 엄청난 음악 역사에 있어서 희대의 사건이 그때 50년대 팬더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또 역사의 한 순간을 또 75주년 기념 모델을 보면서 재조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참. 자, 이게 컨메모러티브. 네. 컨메모러티브. 네, 그렇죠. 그냥 기념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75주년 애니버서리 컨메모러티브 텔레캐스터니까 7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모델이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5주년 한정판. 이게 지금 8대가 나와 있거든요. 총 75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게 미펜 4대. 미펜 4대, 맥펜 4대. 맥펜은 저희가 프리시안 베이스 말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야. 그리고 미펜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오호. 그래서 맥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거를 살펴보면은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피니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색? 75주년 기념 네,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해서 그게 약간 금은빛이 도는 메탈릭 피니쉬였는데 134만 9천 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오. 가격에 나와 있는 그런 기념 모델이었고 기념 모델 치고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점수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26, 27 사운드 점수가 이 정도 나와서 100만 원대 초반 초중반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점수였고요. 텔레캐스터가 총점 평균 74점. 오우. 텔레캐스터가 선생님 평이 건우가 우주복 입었네. 네. 네. 너 혹시 빈테라 동생이니? 약간 와, 이런, 이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는 선생님이 회에 금가루를 많이 뿌렸다. 네. 이가 시린 사운드라고 네. 하셨고요. 저는 너 혹시 빈테라 여동생이니? 이렇게 해서 74, 74.5, 70점대 중반에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념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2배 이상 올라왔죠. 304만 9천원에 75주년 기념 모델 텔레캐스터 미펜입니다. 야. 바로 그러면은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2컬러 버번 버스트인데요. 오. 이 버번이라는 게 술이죠 뭐. 네, 버번이라는 게 이제 옥수수와 호밀로 만드는 미국산 위스키인데 그렇게 만드는 이제 그 제작 공법 자체를 그 갖고 온 사람들이 저기 이제 프랑스에 있는 브루봉. 브루봉. 네, 브루봉, 브루봉 가문 있죠. 네. 네. 브루봉이 버번이에요. 그렇죠. 네. 브루봉을 이제 영국 그 미국식으로 이제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은 버번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꼬냑은 포도로 만드는데 그때 포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일 달짝지근한 게 뭐냐? 옥수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 게 만드는 방식이랑 그 옥구통에다 넣고 절이는 방식도 그렇군요. 프랑스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제작공법을 갖고 와서 재료를 포도 대신에 이제 네, 옥수수를 옥수수. 갖다가 만들었더니 이제 그런 버번 위스키가 네.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뭐 약간 양주 색상 네. 그런 게 떠오르는 네. 옥수수와 호미를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하는 술이 땡기는 색상. 아, 갑자기 뭐 2컬러 버번 버스트였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네, 색상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네. 술이 땡기는 또 이런 상황. 뭐 와일드 터키나 뭐 이런 거 다 버번이죠. 아, 그렇죠. 잭 다니엘도 버번이라고 쳐야죠. 그렇군요. 에, 에, 어, 네.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맛있는 버번 위스키 이야기였습니다. 짐빔 뭐 이런 거 많죠. 네.
술술 나오시네요. 아, 맛있습니다. 역시 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네, 349,0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 3.81kg. 무겁습니다. 예, 테레시고는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프레트 뒷둘레는 76mm, 애쉬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딥 씨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모던 락킹 숏 포스트 화이트 펄로이드 버튼. 숏 포스트가 진짜 정말 짤뚱하니 되게 귀엽게 예, 생겼어요. 요거 75주년 요 동전도 참 네, 요게 아주 이거랑 이거랑 아,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파놓은 게 아주 고급스럽고 네, 제대로 기념 네. 모델 같은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자, 이 그리고 본넛에 42.8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판이 지금 이게 올라간 건가요? 아닙니다. 통이네요. 통넥이에요. 통넥. 지판 광률 반지름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입니다. 22 미디엄 전부 프렛이고요. 브릿지에는 커스텀 샵의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 코일 픽업. 4개도 마찬가지로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3 세들 탑 로드 스트링 스루 텔레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블렛 세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전부 다 화려하게 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우징은 깎아 놨고요. 네, 하우징 그러게요. 여기는 딱 잘라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듬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에를 양쪽 끝에만 네, 끝에를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놨어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념 모델 치고 굉장히 이번에 잘 나왔어요. 75주년 모델들이. 네. 팬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락도 그렇고 아니 오, 톤이 오, 텔레 그런 기본은 잘 유지를 하면서도 되게 풍성하고 좋네요, 좋네요. 이 뭐 재료가 아주 많아요. 예. 뭐 코러스를 한번 넣어서
상당히 모던하네요. 네, 야, 그리고 개인 양도 많고요. 많고, 예. 전혀 그 텔레 울렁증, 팬더 울렁증 같은 것들이 없는 예. 네, 그런 기타네요. 마샬인데요. 아주 짱짱하고 귀에 착착 감기고 개인 양도 그러니까 빈티지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그 적정선의 개인이 딱 나오는 느낌이라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밸런스 좋은 균형 잡힌 적절한 텔레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저희 취향 저격입니다. 예. 이 기념 모델이 옛날에는 약간 기념이라는 미명하에 뭐 그다지 악기로서는 크게 매력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만 쏘았죠. 뭐 네, 이게 그것뿐이었는데 네. 이거 되게 좋게 나왔네요. 이번에 맥펜도 그랬고 네. 기념 모델들이 다 너무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신난다. 네. 아이 좋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노 기타. 맞아요. 네. 텔레 더 하이 퍼포먼스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 HP. 네. 네. 은근히 이노 기타. 은근히 제 텔레네요. 소리가 좋습니다. 아 좋아요. 349,000원. 자 스쿼드를 표하겠습니다. 스쿼드. 네, 선생님 사운드 33, 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은 78점, 평균 점수는 79점입니다. 아쉽게 80점 고지에는 못 도달했지만 그래도 맥펜 기념 모델에 비해서는 한 평균적으로 한 4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게 저는 진짜로 그 텔레에 대해서 약간 그 치기 불편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런 좀 울렁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좀 극단적 소리가 나죠. 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개량이 잘 돼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그 사운드를 잘나게 하다 보면 텔레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게 마련인데 네.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텔레다운 매력은 그대로 살려두면서도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들만 딱 채운 진짜 밸런싱의 끝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텔레의 매력에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텔레는
뭐가 없어야 제맛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그 막 오일 오이 막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겠지만 근데 텔레는 좋아하지만 내가 칠 수 있는 적당한 텔레를 좀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진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투컬러 버번버스트의 컨메모러티브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아직까지 팬더 지금 미팬은 스트랫도 안 했고 그 재즈 베이스, 프리시션 베이스도 아직 안 했기 했어요. 때문에 네. 네, 75주년 모델 준비되는 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념 모델이야말로 뭔가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3쿼터잖아요. 3쿼터. 그렇죠. 네. 3쿼터 기념 모델이 전반적으로 다 기념 모델 치고 가장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된 기념 모델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약간 역대급의 냄새가 납니다. 요즘 뭐 평균 연령으로 봐 팬더 100주년까지 내가 살겠다. 아, 선생님 팬더 100주년 모델 우리 같이 리뷰하면 진짜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야. 아, 엄청나네요. 네. 자, 팬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아 뭐 선생님 뭐 쌉가능 네 리뷰 쌉가능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후면 우리는 몇 나는 몇 살이지? 25주년 후면은 제가 60 64 나는 70 70 70 몇이야? 선생님이랑 저랑 몇 년 차이죠? 14년 차이 14년 차이인가 네.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66년이고 네. 우리 17년 차이야 17년 차이네? 우리 17년 차이 나. 그럼 이제 64니까 선생님은 그때 여든 하나. 힘들겠네. 아니야.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여든 하나. 선생님 팬더 100주년 때 여든 하나. 지금부터 보약을 먹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건우랑 나랑 8살 차인가? 아, 그 아니지. 더 나지. 우리 더 나지 나이 차이가. 훨씬 더 나지. 제가 96인. 96. 네, 저기 그때 이제 7순 딱 넘어간 그 상황이고 최 PD가 이걸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누가 먼저 노환으로 못하게 될까? 자, 팬더 100 우리 중에서는 건우죠. 건우, 네. 아 병약하기 때문에 그때 60대이긴 할 건데 네. 가장 컨디션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네. 건우입니다. 저 뭐 신호백도 맞았다 그러던데. 아, 신호백이 아니라 모더나? 뭐 파이자? 파이자, 오늘 파이자, 네. 아, 저희는 이렇게 엉성해도 그 다 지키면서. 네, 저희 1차 접종률 버즈비티비 식구들 100% 그리고 네. 완전 접종률 네. 50%를 달성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건강하게 네. 저희는 어떻게든 잘 버텨보고 건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 팬도 100주년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만나도록 해요. 네. 자, 오늘 75주년 기념 텔레캐스트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100주년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